누구요? 누구요? 아이씨 집이시냐고. 아이씨 집이시냐고 그래요 이거. 확실하여?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자 오늘 온 곳은 6회. 자 여러분들 사연 얘기해 드릴게요. 어릴 때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집이다, 귀신 할매가 산다라는 괴담의 집이 아직까지 흉가로 남아서 제보 드립니다. 어릴 때 귀신 나온다는 소문에 무서워서 그 집 근처로는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커서 들어보니 일가족이 다 사망했다, 치매 걸린 할머니 요양차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라는 소문들만 무성할 뿐,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흉가라 제보드립니다. 골목 사이에 있어 찾기 힘드실 텐데 자세한 위치는 전화로 말씀드릴게요 라는 이 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제보가 왔어요. 현장에 나와 있는 마이콜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아무런 기운이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고, 이제 들어왔은 게. 소리 들린 사람. 뭔 소리야 이거? 목적지는 여기라고. 방금 전에 저기서 저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설사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기도 안 들어온 곳에서 이 추운 겨울날 살고 있냐 그 말이야. 내 말은 여기 온 곳이 지금 여기가 우리 오늘 주 목적지고
누구야? 누군데? 들어올 때 여러분들 여기 집 말고 이 옆집 보셨죠? 아까 전에 이 꼬리가 손짓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혹시? 전기가 없다고
전기가 없다라는 말 들으셨죠, 여러분들? 전기 단자 보셨죠? 나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도대체 저기서 뭔 소리가 났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지구자부는 저기에 대해서 뭔 말이 없었거든. 진짜 옆집 뭐가 이상해. 옆집이 지금 나 옆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옆집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옆집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 누구요? 뭐요? 아이 누구요? 소리 이거 뭘 완전 개 대박이다.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 뭐 요게 요한다니까. 휘불마 요게 요게 휘불마 요한다니까. 뭐요? 거기 누구요? 거기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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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당장 나와. 여기 전기도 없는 집에서 뭐하고 있어? 어? 누구요? 당신 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사람이다. 예, 사람 맞아요. 근데 왜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 저러고 있냐고. 누구냐고. 아저씨, 아저씨, 잠깐 나와보시오. 잠깐 나와보시오. 드릴 말씀 있어라. 나와보시오. 여기서 뭐하시오? 여기 아저씨 집이시오. 아저씨 집이시냐고. 아저씨 집이시냐고 그래, 여기가. 그래. 확실하여? 그래. 확실하여? 어메. 새끼야. 뭐예요, 지금? 그래. 확실하여? 어메. 새끼야. 뭐예요, 지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저씨 맞소. 집 아니지라고. 아저씨 집 아니잖아. 똑같다는 집이다, 예. 근데 그건 왜 저거 있어? 새끼야, 니가 왜 이래? 아니,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왜 거기 있어? 왜?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왜 거기 있냐고, 라오. 여기 아저씨 집 아니지, 라오. 전기가 안 들어오긴, 이제. 그거 버리시오. 그거 놔두시오. 놔둘랄게. 놔두시오. 여기 뭐 하시오? 아저씨, 그거 일단 버리시오.
신고하기 전에 버리죠. 신고하기 전에 놔두죠. 여기 아저씨 집 아니에요. 여기 아저씨 집 아니라고. 갔다 할 집이요. 내가. 그리고 내가 태그가 일로 됐다. 왜? 됐냐? 증거 보이시죠? 뭐? 증거! 실제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되냐? 보여주시오. 보여주시오, 빨리. 나 방금 신고하여. 나 빨리 보여주시오. 다시. 빨리 보여줘.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죄송하고, 일단 확인만 하고 갈게라.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됐다. 예. 여. 예. 하실게야. 예. 보시겠습니다. 예. 그냥?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증 보여줬어요, 민증. 민증. 그 보니까 주소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여기, 일단 여기가 맞아. 여기가 맞아. 민증을 보여줬거든요. 여기가 맞아요, 일단은. 민폐라고 오바들 하지 마셈. 가서 확인하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뭘 민폐니 뭐 그런 말 하고 있어. 내가 가서 뭐 훔치기를 했어. 뭐를 했어. 그리고 제보자분이 제보해준 데는 내가 아까쯤에 갔던 그 집이고, 여기는 내가 가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곳이고, 제보자분한테 뭐라고도 아니지. 안 그래? 내가 아까쯤에 가서 시계 움직이고, 문짝이 움직였는데, 거기가 제보자분이 해줬던 데 되고, 여기는 내가 우연찮게 발견한 곳이고. 근데 제가 전기가 안 들어와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온 집에 사람이 사니까 혹시나 노숙자인지 알고, 노숙자면은 그 후에 상황을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될 거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의심스러우니까 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 들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 가지치기 할 때 하는 나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할 만큼 다 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나 들고 있었는데 저 집 일단 신경 안 쓰고 일단 다시 아까쯤에 갔던 집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거기에도 아까쯤에 시계 움직이고 문짝이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조금만 더 느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뭐가 없다 싶으면 그냥 다시 나올게요, 여러분들. 나 들고 있는 거 보고 나니까 지금 존나게 불안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들. 원리, 나는 솔직히 그래. 이 공포 방송 자체로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만족할 만한 크게 그런 것은 없었지만 오늘 이상한 데서 저기 갑자기 이상한 데서 이상한 레전드가 나오더라고 지금. 좋아요! 알람 설정
회장 부탁드려요.